예, 잘 쉬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간질병에 관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우선 간질은 우리가 뭐가 깨져야 된다고 그랬죠? 목하고 목 플러스 식상이 깨지면 이건 간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사주에 보니까 인사천이 있어, 인사천. 인사천인데 이 사주는 살아있는 나무에 살아있는 자수가 잎목을 생하고 뿌리가 있고 해서 살아있는 나무에 이제 꽃이 이렇게 반발했는데 문제는 인사천을 하다 보니까 뿌리가 잘려버렸어. 살아있는 나무에 뿌리가 잘리니까 사목이로 변했다고, 사목.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이 활목인데, 활목이 인사천으로 해서 뿌리가 잘려버렸어요. 뿌리가 잘려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뭐로 변했느냐? 사목이로 변했다. 사목이로 변했어. 자, 사목에는 화가 왕하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는데 사목이 화가 왕해져 버려. 왕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아, 이게 박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목에 이제 화가 왕해 가지고 박격인데 문제는 여기서 인사천이 인사천. 이제 인사천으로 뭐가 깨졌어요? 일단 목인 인목이 깨졌어요. 그렇죠? 인목 플러스 인사천을 하면 인만 깨지는 게 아니라 사화도 깨진다. 사화도 깨졌다 이게. 그리고 이 화가 다 허해버렸어. 허투해버렸어. 그래서 뿌리가 잘려 저 인목 플러스 이 사화가 이게 뭐예요 이게? 목하고 식상인 사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목하고 식상인 사화가 깨지니까 목 플러스 식상인 깨졌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간질이 생겼다. 간질이 생겼다. 그 간질병이니까 뭐야? 정일병자다. 이 사주에 보면 우리가 부모를 볼때 식상을 부모로 본다 그랬어요. 뭐로 본다? 이 사화가 뭐야, 뭐, 어머니. 인사천이니까 나하고 엄마하고 불화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이 돌아가지고 엄마만 보면 이 간질이 이게 드러난다 이 말이야. 간질 증상이 그냥 엄마만 보면 싸워가지고 간질 증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또 추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질은 쉽게 얘기해서 목과 식상 아니면 목과 화가 깨지면 간질이다. 정신병 환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죽은 깨나 곰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얼굴에 이 죽은 깨나 이제 이 곰보가 생기는 것도 이게 다 사주팔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통상 이 중깨나 이제 곰보인데 이게 이 곰보나 이렇게 얼굴에 점이 뭐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요거는 이제 기토 있죠. 기토. 천간에 이 기토가 있으면 일단 얼굴에 그 일단은 그 간목이나 이제 목이 기토가 있으면 간목이 기토를 보면 얼굴에 약간의 주근깨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는 위잖아요. 위. 이 토는 위야. 토. 그러니까 기토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좀 그 깨졌을 때 기토가 깨졌을 때 그 주근깨나 이제 곰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주로 이 토는 위인데 위에 이 열기 있죠. 열기가 가득 차면 위에 열기가 가득 차면 위에 열기가 가득 차면 그 위에 가득 찬 열기가 얼굴로 올라와서 그게 곰보나 주근깨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열이 있는 사람이 천간에 기토가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우리 또 기토의 그 상법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상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그 기초 이론에서 보면 또 명리 구구단이라든가 제 기초 이론을 공부하면 기토의 상이 있어. 기토의 상. 그 기토의 상에 보면 그 검은 반점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기토의 상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깨나 이제 그 기토는 화기가 찾는 위에 화기가 찾는 것이 그 얼굴로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중깨나 곰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주를 보면 이제 이게 사목의 사목 죽은 나무야 이게 간목이 이게 사목의 사목 죽은 나무 왜 지지의 뿌리가 멀리 이건 있죠. 멀리 있고 또 수의 생을 받아야 되는데 수의 생을 못 받아요. 갑자는 생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목이야. 사목이다. 갑목이 사목일 때는 화가 왕하면 흉하다 그랬죠. 병화가 화가 왕해도 흉하고 사목이 화가 왕하면 흉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주 보니까 화가 왕하죠. 술토가 두 개나 있어요. 간목이 술토가 두 개 있으니까 화가 왕하다. 또 묘수를 합해가지고 묘수를 합하니까 뭐예요? 또 목생화 이렇게 받았다. 목생화. 이제 합에도 이 묘수합은 이제 기초 이론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묘수합에는 이게 뭐가 있냐? 목국토가 있어. 목국토. 목극토도 있지만 또 뭐가 화가 왕하면 목생화. 목극토도 있지만 목생화도 있다. 이 화가 왕하면 묘수랍은 목극토가 아니라 목생화로 변한다. 근데 이 사주에 화가 왕하죠. 화기가 왕하니까 묘수랍은 또 목생화야. 그러니까 화기가 왕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주 자체가 죽은 나무에 화기가 왕하니까 파격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상법을 보니까 갑목은 이게 얼굴이 얼굴에 갑기압 했으니까 뭐예요? 얼굴에 기토는
반점의 상이 있어요. 반점. 기토는 반점. 그러니까 갑목은 얼굴의 상이 있고 그 기토는 반점의 상이 있는데 갑기압하고 기토가 어디까지 갔어요? 시주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굴의 반점이 얼굴 전체에 반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술토를 보면 이 술토 이 술토가 우리가 술토가 있고 진술충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토나 축토는 위를 나타나는데 위가 차다 이렇게 부르면 차다. 응? 술토나 미토는 위가 따뜻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토니까 열기가 그러니까 위에 열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에 열기가 가득하죠. 그 위에 열기가 가득한 게 어디로 천간이로 주관된다 이 그러기 때문에 얼굴에 주근깨나 반점, 곤부, 반점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군다나 이 출이 두 개니까 위가 얼마나 위 속에 열이 많아요. 위 속에 열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이 천간으로 투관해 가지고 기토로서 이렇게 발간됐다. 그래서 얼굴에 곤부면 주근깨나 곤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이 남자를 보면 이제 갑은 얼굴이라고 해서 얼굴.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화가 일주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화가 두 개가 있으면 눈을 의미해요. 눈. 그러니까 일주를 기준으로 양쪽에 화가 두 개 있으면 그것을 일주를 기준으로 화가 양쪽에 있다. 그러면 눈을 의미한다. 눈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이 하나는 병하고 하나는 정하니까 눈이 짝짝이야. 쉽게 얘기해. 눈이 짝짝. 그렇죠? 눈이 짝짝이로 볼 수도 있고 또 뭐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눈이 병화가 있고 정화가 눈일 때는 이 병화가 있으면 이 정화가 안 보여. 정화가 안 보여. 정화가 안 나타나. 그래서 그러니까 시력이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시력이 이게 양쪽에 눈인데 이렇게 짝짝이면 즉 병화와 정화가 이렇게 짝짝이면 이거는 눈을 실명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눈이 실명했다. 예, 병화와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눈이 실명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 목화밖에 없죠. 목화. 응? 목화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다 어떻게 돼? 하나의 사주가 이렇게 연체를 이루면 목화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체를 이룬 사람들은 신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신체에. 왜? 내 몸이 다 불로 화해버렸죠. 내 몸이 다 불로 화했다. 이렇게 비겁이 이렇게 비겁이 왕한데 이렇게 다 비겁이 왕해버리니까 내 몸 자체가 다 사라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신체에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다. 특히 이렇게 목화로만 생기면 목화로만 됐으면 이게 여기에 사주가
목화로만 구성되면 이게 정신적으로나 하여튼 신체적으로나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 여기에 음인 금이나 수가 여기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금수가 여기, 금수가 음기가 여기에 올 수가 없어. 내사주에 목화로만 기우니까 금수가 여기 올 수가 없어. 금수. 음기가 여기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음기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주에 음기가 못 들어오니까 이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내 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